있을 시간은 시작하겠습니다. 썸띵 라이브를 한다고? 저 걸스데이 옷 아닙니까? 아, 근데 걸스데이 옷이면은 걸스데이 의상인데 이게 아니야.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다. 아우라가. 아, 근데 이렇게 과하면 훔칠 수도 있어. 훔치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너무 닮았다. 어머, 어머, 어머. 실력자다. 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실력자면 언니니까요. 어, 똑같아. 어, 닮았죠? 무슨 이유가 있었어? 어, 네. 제가 동생과 같은 꿈을 꾸면서 동생의 노래로 무대를 서는 게 꿈이었는데 이렇게 넘목부에서 할 수 있게 된 영광입니다. 엄마, 아빠 보고 계시죠? 지금부터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윗집 여자였네, 윗집 여자. 아이고. 와, 윗집 여자 맞네. 4번 미스터 리시버. 장신 목소리. 아, 들려요. 와, 너무 맞아. 야, 이거 진짜 떨린다.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누구 나온다. 뭐야, 진짜 미나가 나온 거야? 진짜 미나 씨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 미나 언니 아니야? 맞잖아. 이런 거 진짜 똑같아. 자, 로이킴씨. 네. 이 4번 미스터 리시버는 본인의 생각인가요? 방청객의 생각인가요? 방청객의 생각이죠. 이 여자분 다 방청객이었어요. 아, 방금 고생했어요. 팬들 나왔는데. 어때, 어때? 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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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잡았어요? 뭐, 다른 사람이 나왔는데? 어, 민아 언니 여자. 아, 이거 언제, 두 번째. 방금 벗었어요? 좋은 프로그램이었어. 아니, 안 벗었어요. 아, 아니, 아니야. 자, 지금 선글라스를 뭐가 있으신 거야? 자, 앞에 뿌리는지 뒤에 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 뒤에구나. 뒤에 뿌린가? 아니, 앞에 뿌려요. 앞에 뿌린가? 마이크 들고 있잖아. 도수님, 자, 4번 있으시오. 당신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도수님께 어딨어? 어? 실력자라면 미나의 실력자 언니 이 학원 쪽이 네. 미나 씨랑 닮아 있어. 그 정도. 어, 진짜 똑같아. 어, 미나 언니 같아. 어, 안 닮으십니다. 안경 썼으니까. 아, 벗으니까 좀 안 닮았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 예, 아이고야. 네가 이랬던 걸 왜 그러니 들린다 화를 들으니까 넋이 나가 왜 부르는 거야? 내 속이지 마 눈 몰라 속은 something 분명히 느껴져 must be something 오늘 너의 거짓말 그만 여기까지만 났지 있어 얻으려고 하지만 후회하지 마 속이고 여자고 울리는
언니분도 모르셨죠? 어? 언니가 오늘 예. 나가기 전에 아 사실 그 스케줄이 있다고 저희가 이번 주가 컴백 주여가지고 진짜 정신이 없는데 언니가 거의 한 네 달 전부터 되게 고민을 피는 물보다 진하다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야 멋있다 아니 나가 그냥 네 달 동안 준비를 했어 죄송한데요 네. 보통 이렇게 노래하고 나면 한 분만 오셔서 하고 저기 게스트 챙기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 미라 씨가 왔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아, 세분이 모르겠는데. 아니, 한번 얘기할까요? 자, 우리 언니분, 정식으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걸스데이 미나 친언니 방현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닮았다고 했잖아, 진짜로. 살짝, 뭐 그랬어요. 그랬어요. 아, 몰라셨구나. 울컥해서 못했어. 어떻게 하다 찾아온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네, 제가 작년에 안열 워너비 워너비라는 그룹으로 가수 데뷔를 했는데요. 아직은 많은 분들이 저를 워너비의 한 멤버로 아시기보다는 이렇게 미나의 닮은 꼴이나 미나의 친 언니로 먼저 아시는 게 조금 더 많은 것 같으셔서 세상에 이런 아이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을 많이 해주고 싶었는데 평소에 많이 못 해준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을. 네, 근데. 지금도 사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몸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래요 언니가 네 앞으로도 더욱더 그래서 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 동생으로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아 뭐 이런 거 잘 못하겠어 나 화이팅 네, 네. 아 화이팅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미스터리 시간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